2성 던전 아직도 어려워서 1성만 돌고 있다. 라이언님. 이게 2성 던전도 그냥 익으면, 몸에 익으면 할만함. 그냥 이제 사람들이 근데 좀 이제 과제처럼 도니까 못하는 사람을 좀 이제 배제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은 게 문제지만, 스타이파 자체가 없음. 그니까 아 이제 나는 빨리 돌고 싶을 뿐이지, 누가 막 실수하는 사람, 처음 하는 사람 이런 거 대우할 생각 없어 요즘에 게임이. 사람들이 예전엔 그런 게 좀 낭만이 있었잖아요. 그래도 같이 가야지, 어? 우리 같이 해서 해야지, 그래야 재밌지 이랬는데, 요즘 뭐 그냥 개인주의야. 그냥 조금이라도 나한테 피해 입으면 그냥 난 안 해 이런 느낌이라서. 그러니까 참 그런 게, 근데 이 TL만 가진 문제는 아니다 이거지. 네, 문제는 TL만 가진 문제는 아니야. 모든 MMORPG가, 뭐 MMORPG가 아니더라도 뭔가 협동해야 되는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TL이 심하다고? 아, 다른 게임도 다 그래요. 와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로그라든지 업적 밭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옛날부터도 심했어요. 잘하는 사람만 모아가고. 로아도 그런 거 좀 있잖아요. 로아는 사람이 많아서 뭐 학원팟 이런 게 있는 거지. 로아도 많은 유저들은 이제 점수 보고 가잖아. 학원팟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그냥 또 그만의 재미를 느끼고 가는 거지. 보람이나 이런 거를 느끼고 가는 건데, 그런 게 되려면 일단 유저 풀이 되게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. 많은 유저들이 있어야 되고, 또 그런 학원팟이나 트라이팟에 대한 수요를 가진 이제 초보자분들도 되게 많아야 되는데, 사실 뭐 TL에는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, 트라이팟을 모아도 빨리 안 모이니까 학원팟 할 엄두도 안 나는 것도 있고,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성향도 바뀐 것도 맞아. 옛날 와우 같은 거 할 때는 좀 그래도 되게 이제 느긋했거든요. 게임 자체가 템포가 되게 느긋했는데, 요즘 빨라진 건 아마 롤 같은 게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. 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모바일 게임들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냥 빠르게 빠르게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은데, 굳이 내가 이거 사람 기다리면서 뭐 규칙 지켜가면서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냐 이거야. 나만 해도 그래. 나는 이게 솔직히 이게 시간 낭비라 느꼈지만 절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, 그리고 그런 게 이제 가끔은 배신감으로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. 내가 학원팟 같은 걸 운영을 해, 근데 정말 극히 일부가 해준 거에 대한 감사는 못할 망정, 이건 왜 이렇게 하냐, 저건 저렇게 하냐,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지. 그런 걸 한번 겪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학원팟 이런 거 운영을 잘 안 합니다. 예전에는 이제 와우 할 때는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 TL 와서는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. 그냥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학을 뗀다 그러죠.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건 좀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. 시스템적으로 게임사가 뭔가 초보자들과 같이 가면 뭐 이제 이벤트를 주고, 예전에 뭐 보바 이벤트 이런 거 했잖아요. 초보자, 복귀자 유저들이랑 같이 가면 버프를 받고, 그런 것처럼 뭐 초보자, 뭐 제가 이제 개발자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트라이팟 같은 게 없어? 그럼 뭐 초보 복귀자 버프를 주는데, 예전처럼 이렇게 아군의 버프를 줄 게 아니라 그냥 득템의 어떤 요소, 저 같으면 그런 거 줄 것 같아.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. 아미토이, 던전 아미토이 같은 거를 좀 확률적으로 높게 주는 거지. 그런 걸 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? 이거는 이제 유저를 탓하기엔 좀 그래요. 트렌드 자체가 이러니까. 이미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전에 그 낭만이 있을 수가 없긴 해. 워낙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니까. 아, 한국 파이널 판타지가 그렇게 했어요? 예전 와우도 그런 거 했거든요. 와우는 어떤 거 했냐면, 이 탱커나 힐러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파티 매칭 대결이 막 잡힐 거 아니에요.
많이 안 잡히는 그 어떤 직업군한테는 보상을 더 줘요. 가방에서 뭐할 것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. 뭐이 게임도 그렇게 하리란 못하리란 법은 없잖아 사실.